그렇습니다. 지정석도 있어요. 네, 저 자리에요. 쏙 들어가는데요? 어머, 선생님도 같이 타요? 네. 어머! 같이 출근했다가 같이 퇴근하고 아들, 네. 이 짜리 흰색 강아지는 항상 또 출퇴근을 에스코트하고 그렇게. 제대로 에스코트죠? 지금 앞에서 지금 차를 안내하는 거예요? 어머. 맞습니다. 이야, 진짜 영리하네요. 이야. 차가 속도는 못 내겠네요. 잘 뛰는데요. 이건 누군가요? 삼순이 남자친구인가요? 맞습니다. 겨울 정치가 무엇이 흥겨옵니다. 아,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our forest, 성황림. 천연기념물 93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신들이 사는 수풀입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이 아주 신성시하고 여기에 있는 풀뿌리 나무 가지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항상 보호하고 왕처럼 받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황당인 것입니다. 야, 전문 가이드 같으세요. 아니, 여기라고 했는데. 아니, 이쯤 오면은 뭐 블루베리 농장 뭐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뭐가 없는데? 아버님, 요 근처에 오면은 블루베리를 많이 심어놨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게 블루베리입니다. 예? 깜짝 놀랐는데요. 예. 여름이면은 나무마다 블루베리가 가득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좀 앙상하죠. 네, 지금은 좀 팽하죠. 블루베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맞나요? 여기 이곳이? 예, 이게 환경이 원래는 지금 여기 맞지가 않아요. 네. 이게 저 우리나라 밭은 전부 알칼리성인데 이거는 산성에서만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처음에 심기 전에 지금 보이는 하얀 노란 가루가 이게 유황이에요. 아, 유황으로 산도를 맞췄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산성화시키고 그렇죠. 산성화시키고 나서 심어서 지금 3년째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수확철이 아니라서요. 요거는 이제 말린 블루베리고요. 요건 블루베리 잼입니다. 잼을 담가 놓으니까 색이 정말 예쁘네요. 아유, 맛은 어마어마합니다. 와인도 그렇고요. 요게 이제 그 떡하기 전에 블루베리를 갈아서 이렇게 가래떡을 넣고요. 이거 백설기. 아, 요게 진짜 맛있습니다. 백설기다. 그냥 블루베리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먹을거리를 탄생을 하네요. 네. 와인인가요? 아, 블루베리 와인을 처음 먹는데 너무 향이 너무 진한데요? 예, 와인 좋아요, 블루베리. 예, 삽삽으세요. 맛있죠?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니, 건포도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건포도보다는 좀 덜 달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건갈을 해서 여기 백설기에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블루베리 설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먹으면 심심하고 요게 지금 잼에 잼! 블루베리 잼에 찍어서. 아유, 오늘 정말 입이 호박을 하네. 이야, 요게 잘 어울리겠는데요? 아주 달달하죠? 정말 맛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향이 수입 과육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가 않는데요? 아, 더 좋죠. 수입하고는 훨씬 맛이 틀리지. 여기가 더 맛이 좋죠. 아, 와. 당연하죠, 당연하죠. 주민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직접. 오늘은 노인대학교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 긴장하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11시까지 노인정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촬영하니까 좀 긴장하시네요. 그렇죠. 저도 찾아가 봤는데요.